도톰 자석가베 한번 이용해서 표정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친구 기왕이면 여기다가 머리카락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삐죽삐죽 머리카락도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나는 지금 너무나 슬퍼요 해서 잉잉잉 우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편의점에 같이 갔는데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과자 좀 사려고 했는데 안 사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졌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슬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는 표정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활짝 웃는 표정도 만들 수 있고 뭐 또 깜짝 놀라는 표정도 만들 수 있겠죠. 깜짝 놀라는 표정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반고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반고리 커다란 눈.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 우와 깜짝이야 뭐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재미있는 표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 8, 9, 10을 가지고 만들면 눈썹도 한번 붙여볼까요? 눈썹도 이렇게 오잉 여기도 또 오잉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면 우와 이런 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정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웃는 표정, 놀란 표정, 다양한 표정 만들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우리 고릴라 표정이랑 같은 표정인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 친구는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언제야? 라고 해서 교구 활동으로도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